안녕하세요. TV 오늘 뭐 먹지입니다. 오늘은 새로 구입한 인버터와 파워뱅크를 까보도록 할게요. 파워뱅크는 주문한 지 3-4일 정도 만에 도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인버터는 파워뱅크가 도착하고 나서 한 2-3일 더 걸린 것 같아요. 파워뱅크 용량은 120A 짜리예요.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. 구성품은 이렇게 전선 하나랑 충전기 하나, 그리고 충전기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선도 있어요. 생각보다 되게 무겁고 120A 이상은 저는 들기 힘들 것 같아요. 저는 전기를 하나도 몰라서 우선 설명서부터 천천히 읽어봤어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. 전원을 킨 상태에서 충전기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저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기를 꽂아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얼른 뺐답니다. 한 번 더 설명서를 읽은 후에 다시 해봤어요. 12V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충전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인버터는 순수 전연파 2000W 짜리입니다. 연결하는 전선 두 개가 들어있고 이걸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뚜껑도 들어있어요. 이렇게 돌리는 거. 그리고 본체, 이건 생각보다 되게 가벼웠어요. 이렇게 생겼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이제 파워뱅크랑 인버터를 연결해 볼게요. 처음 차박을 간 이후로 파워뱅크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. 업무상 이유로 예약 전화를 받아야 했는데 촬영도 같이 해서인지 몰라도 늘 배터리가 부족하더라고요. 있는 보조 배터리를 다 가지고 나갔어도 말이죠. 그래서 술 먹고 새벽에 입원에 질렀답니다. 술 깨고 다음날 아 이게 운명이라니 생각했어요. 생각보다 선이 너무 짧았어요. 그래서 조금 더 긴 선을 하나 더 주문했답니다. 빨간 거는 빨간 것끼리, 까만 거는 까만 것끼리 연결해 주세요. 이거 사고 짐은 많이 늘었겠지만 편하게 차박을 갔다 올 수 있겠죠? 그리고 전원을 눌러봅니다. 전자레인지 작동을 하려고 갖고 와봤어요. 인버터 전원도 눌러주고 실험을 핑계로 오늘은 이거를 먹어볼게요.
제 전자레인지는 1100와트짜리인데 잘 돌아갔어요. 아주 잘된것 같아요. 소시지도 한번 돌려보고. 이제 차밖 갔을 때 밥은 걱정이 없네요. 근데 들고 다닐지 안 들고 다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전자레인지가 무거워서. 파워뱅크 전원이 안 꺼져서 엄청 고생했어요. 근데 제가 잘못 눌렀더라고요. 살짝만 눌러줘야 되는데. 전기를 모르니까 저기 손 닿으면 죽을까 봐안 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이 영상 찍는 걸 핑계로 오늘도 술 한잔 해봅니다. 이렇게 안 나가. 뭔가 아직 안 나지. 우선. 마요네즈 뿌리면 맛있어? 얘가 뚜껑 있는 거였구나. 안주 이렇게 조금밖에 안 살았어. 응?